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뉴스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있지 않습니까? 그 1주택자에 대해서 그거를 80%에서 최대 30%로 축소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도차익 20억 이상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양도차익 5억 이상이면은 그 구간별로 또 이렇게 전부 다 감소를, 장특공 비율을 전부 다 감소를 시키겠다고 그래요. 참, 우리가 9억 이상의 비과세잖아요. 9억까지는 1주택자는 9억까지 비과세고 9억 이후에 이제 양도차익,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장특공을 계산을 하거든요. 가령 이제 우리가 18억짜리를 5억에 주고 산그 주택을 18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13억이 이제 양도차익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9억까지는 이제 비과세하고 9억 이후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7억이다 할 때,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7억이 나왔다 할 때, 거기에다가 이제 장특공을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 80%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30%를 적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 크다라는 겁니다. 7억에 80%면 5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억 6천만 원을 빼야 돼. 7억에서 5억 6천만 원을 빼면 1억 4천만 원의 양도차익,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1억 4천만 원이다. 거기다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고, 아니면은 30%만 하게 된다. 그러면은 37에 21이니까 2억 1000만 원만 이제 보유 공제를 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7억에서 2억 1000만 원을 빼면은 벌써 이게 몇 프로입니까? 4억 9천만 원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세율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세금을 낸다. 그러면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압구정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사례를 들었던 거를 보면요, 55억에 팔았다 이거. 양도가에 취득가액은 5억이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50억이에요. 50억인데 이거를 이제 장기 1주택자가,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80%를 적용받으면은 33억 4,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양도소득 금액이 8억 3,600만 원이 나와요. 거기에서 과세표준을 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세율이 42%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산출세액이 3억 1,400만 원이에요. 3억 1,400만 원만 내면 된다. 55억이 양도차익이 50억이어도 3억 4천만 원만, 3억 1,000만 원만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3억 전 47억 정도가 현금을 자기가 수중에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빚 청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현금을 수중에 들고 있는 금액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일 똑같은 조건에서 30%만 해준다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0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31억 7,800이 돼가지고요, 세율이 45%를 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13억이 돼요. 13억이 되면은 벌써 이게 10억 차이가 나잖아요. 세금이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를 해주느냐, 30%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10억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에서 왜 지금 와서 뜬금없이 이런 안을 내느냐 이거요. 뭐 그것도 무슨 뭐 부동산 특별위원회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면 여지껏 혜택 줬다가 왜 지금 와서 뜬금없이 30%를 낮춘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여지껏은 80%를 줬잖아요. 80%를 줬는데 왜 그러면 기존에 판 사람들한테는 다 그러면 양도차익을 다 그렇게 혜택 줘놓고 지금 와서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뜬금없이 30%를 하냐, 기존의 사람들하고 지금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길래, 예전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지금 사람들은 가만히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이잖아요. 1주택자들을
왜 가만히 이렇게 오히려 더 선량한 사람들이 많죠. 돈에 관심이 없으니까 돈은 집값은 올라가더라도 그게 판다, 뭐 한다, 뭐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더 의문이다, 이겁니다. 1주택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드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1주택자가 투기한 사람이 아니다. 투기 세력을 잡는다고 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0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나는데 세금을 3억밖에 안 낸다? 그게 배가 아프면은 세법을 바꾸면 된다, 이겁니다. 세대별 과세에서 인별 과세로 바꿔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비과세를 없애고 감면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리고 감면은 한도를 정한다. 한도를 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50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정해가지고 양도 차익 얼마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우리가 100%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안 해준다. 그러니까 평생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다. 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게 법으로 뭐 만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니까, 뭐 내가 마음에, 지금까지 보면은 대책으로 나오면은 전부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대책이 아니고, 민주당 특별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하는데, 이게 거품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거품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빌라, 이렇게 임대주택 전부 다 폐지해버리겠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6개월 이내에 자동 말소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팔아야만이 중과 안 해주겠, 중과를 배제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6개월 내에 못 팔면은 다가구, 다세대, 빌라, 이런 주택이 6개월 이내에 잘 팔리는 주택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에다가 중과를 한다고요. 중과를 하면은 기존에 이 다가구, 다세대, 빌라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주택에 60%가 된다 이거. 그러면 60%가 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소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1주택자의 세금을 건드리는 거는 절대 소수가 아니다 이거. 뭐 다주택자 뭐 상위 2%에 뭐 종부세 거기는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소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편가리기가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1주택자가 1주택자라면 전부 다가 9억이 지금 1주택자, 서울에 있는 1주택자 주택에서 9억 넘어가는 주택들이 몇 프로나 되겠냐. 거의 평균 이상 다 9억이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80%를 해주냐, 30%를 해주냐, 이거에 따라서 1주택자들이 전부 다 세금을 얼마 내느냐,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만 가지고도 형제들끼리요, 50억씩 전부 다 상속해주고 상속세를 누가 이제 500만 원을 더 내느냐, 그걸 가지고도 서로가 싸우는 판인데, 50억을 상속을 받아놓고도 각자. 그러니까 형이 동생 보고, 야, 네가 더 재산을 많고 내가 사업하다가 많이 말아먹었기 때문에 상속세 서로가 이렇게 분분하는데 네가 500만 원을 더 내라 라고, 내가 왜 그걸 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판인데, 1주택자를 건드리면은 모든 1주택자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느냐 이거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인기가 없는 정책을 안을 내놓느냐? 그 사람들이 민주당 특별위원회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닌데, 예? 왜 이렇게 이런 안을 자꾸 내놓느냐 이거. 그런데 이게 임대주택 없애가지고 6개월 이내에 안 팔면 중과하겠다는 이것이 거품처럼 꺼져버렸대요. 없던 일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일을 또 만들려고 또 이런 그 안을 내놨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 내놨다가 패를 꺼내들 감춰버리고, 그 내놨다가 패를 다시 감추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을 내놓으면은 막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아, 그건 내가 없애버릴게. 이거 치워버리면 내가 이거 없애겠다. 이렇게 하면 인기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정치적인 목적 아니면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아무런 득이 없잖아요. 그리고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미 저반 사람한테는 혜택을 다 주고 왜 지금 와서 뜬금없이 장기 보유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더 우대를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장기 보유를 10년 한 사람보다 20년 한 사람이 더 선량한 사람들이잖아요. 20년 한 사람보다 30년 한 사람이 더 선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 투기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우대를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80%에서 100%를 줘도 또 시원찮은 판에 무슨 놈을 30%로 깎는다고 그래요. 그런 게 너무 희한하다 이겁니다. 진짜 이게 세법으로도 법리로도 이게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자꾸 뜬금없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진짜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별과세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액 감면을 비과세를 감면으로 바꾸고 감면 한도를 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양도소득세법이 해결된다. 그리고 계산 방식이 단순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계산 방식을 복잡하게 가는 거는 절대 이게 양도소득세법을 우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뭐를 다루는 게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자꾸 정치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쇼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쇼를 해가지고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려고 그런 거 아닌가. 다음 대통령 후보가 이건 내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내가 해소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하나의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